안전핀은 그리기 귀찮으니까 도용틀 쓰자. 이렇게 완성했죠. 아 왜냐면 손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리기 귀찮아요. 아프기도 하고. 에이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냥. 아 이게 영상 하나 만들어요 이걸로도. 아 좋네.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. 연장이 겁나 많기 때문이다. 알아보기만 하면 되지. 실무꿀팁. 툴 사용 능력 무엇? 아이 이래서 이제 드로잉 실력이 안 느는 거지. 이런 거에 너무 기대니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은 그냥 손으로 다 그리세요. 아셨죠? 어디서 꼼수를 배우려고.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죠? 예, 이렇게. 아 이래야 되니까 알려줘요. 오케이.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. 이게 아마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 둥글게 나올 거예요. 저는 시프트랑 알트, 시프트랑 알트 같이 누르고 하고 있어요. 자,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스트로크 있어. 스트로크 하고 대략 이쯤이면 대략 얼마겠다 해서 써 넣는 거예요. 일단 12로 작업할게요. 근데 딱 봤을 때 너무 얇아. 너무 얇죠? 그러면 다시 Ctrl Z 눌러서 이거를 좀 더 올려요. 제가 알 때까지 18. 아, 왜 18로 했지? 왜 18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8. 좀 이번에도 좀 얇다면 28로 합니다. 28이 딱 맞네. 아니다, 18로 다시 할게요. 하고서 지금 이 셀렉트된 색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거든요. 처음에는 기본 톤으로 그 중간 톤으로 잡는 게 좋아요. 여러분 이제 기본 고유의 중간 톤 아시죠? 중간 톤으로 잡고 자 이때 쓸 수 있는 게 베벨 엠보스 요겁니다. 그 이렇게 지금 여기 샘플 보이시죠? 요 네모가 있으면은 그 빛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입체감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모컨 보이시죠? 이렇게 이게 빛 방향이에요. 밑으로 하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위로 잡으면 예, 모서리 쪽 앞쪽에 거의 있으니까 모서리 쪽이 빛나죠. 그리고 좀 더 위쪽 아예 옆으로 가면은 아예 옆에만 이렇게 빛이 주광이 생기죠. 스크린으로 잡고 밑에 그 섀도우는 멀티플라이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처음에는 아마 흰색이랑 블랙으로 돼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저는 이제 흰색의 블랙보다는 살짝 주광이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몬색을 살짝 넣어주고요. 주광은 약간 채도가 뺀 이 정도로 해서 푸른색을 살짝 넣어서 이 정도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빛 세팅 맞춰줬고 앵글 이런 건 뭐 제가 아까 손으로 맞췄고 사이즈 이런 것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엔 둥그렸다가 이게 각을 확 잡아줘요. 뎁스를 올릴수록 1000%로 올리고 사이즈도 살짝 조절을 합니다. 그리고 소프트도 약간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저는 뭐 이것만 만져요. 그림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일부러 스트로크를 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 보시면 차이가 뭔지 네, 이 차이에요. 외곽선 살짝 주는데 대신 처음에 100%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거를 한 30 정도로 해서 좀 있을 듯 말 듯하게 만들어주고 아웃사이드 말고 이거를 인사이드 안쪽으로 좀 집어넣는 게 좋은데 사실은 센터가 제일 낫습니다. 센터 쪽으로 하면은 그 오브젝트에서 딱 중간 정도로 오는 그 선이 생겨요. 이걸 이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해주고 뭐 나머지 것들 뭐 아웃글로우 이런 건 있지만 사실 이제 드랍 섀도우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섀도우는 사실 그냥 그리는 게 좋아요. 아까도 그렸죠. 색상을 다르게 좀 아까 이제 이 색상으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색을 무채색으로 바꿔주고 그럼 딱 나왔죠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닷지로 살짝 금속이니까 닷지를 살짝 줘서 빛나게 부분적으로 가장 빛나는 부분 빛나게 해주면 네 완성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알맞게 넣어주면 돼요. 그림자 넣고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베벨 엠보스 요게 봐봐 요거만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. 폰트 할 때 여러분 일일이 다 이렇게 그리는 줄 그 아셨죠?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는 폰트에서 이런 속성을 부여한 다음에 살짝 바꿔주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. 가겠습니다. 이거 되게 아깝다. 여기 또 쓸 데가 없나? 코걸이 이런 걸로 써볼까?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. 예, 네, 여러분도. 그래서 너무 이제 손목이 아프다. 그리고 좀 쉽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거를 해도 되는데. 근데 저는 이제 기왕이면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. 손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도 그냥 그려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요거는 진짜 그냥 UI 하실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좋은 거고요.
드로잉이나 그림 그릴 때는 그냥 이제 그 모양 따는 것까진 괜찮은데 명암 같은 거는 그냥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예. 코골이 수준이 아니네. 아, 코골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뭔가 사이버펑크 느낌 나서 좋네요. 아, 이게 좋아요.